옛날에도 코드 보면 좀칠줄 알았는데, 좀 아는데. 뭐지? 진작 닥쳐가지고 찍을 걸 그러니까 그랬냐? 이제 아, 코로나 따위로 우리 나올 수 없지. 어? 코로나 따위로 우리 나올 수 없지. 나오니까 좋다. 내가 볼때 이거 카이로스 드라마 들어가기 전에 마지막 캠핑. 이렇게라도 해야지. 얼마나 좋아. 지금이라도 나와가지고 심판이 얼마나 좋아. 날씨도 좋은 것 같아. 그러니까 보면. 뒤가 아닌 앞이지 그러면. 이거 한창 너 예전에 많이 연습하던 곡이었지. 제일 쉽거든. 아, 그때 그거 남겨봐야지. 이거랑 10cm로.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비오는 날에 김남수. 슬픈 고시생 같아. 여기가 볼 때. 또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어? 집사람이 있네. 지금 텐트 안에 있어. 아, 이 정도면? 야, 이 정도면? 여기 진짜 좋은 곳이네. 또 치는 거야? 먼저 맞춰봐. 텐트 밖에 계신 분들도 맞춰도 돼요. 아, 뭐 내가 코드를 못 맞춰. 새로 지은 거야? 아니야. 야, 어디 소리가 들렸는데? 왜 소리가 들렸어? 아, 이게 코드는 이렇게 하는데. 아기 사랑 이렇게. 아, 이 노래야? 아기 사랑 아빠 사랑 오. 할머니 엄마 사랑. 여기 옷 먼저 왜 안 되냐? 아, 도 유튜브를 찍고 있으니까 하고 있으니까 Q&A 시간 한번 가져오자. 일단 제가 이렇게 보면 제가 우리 뽀시래기 분들 있잖아요. 제가 며칠 전에 생일이었는데 이렇게 생일 축하를 선물도 많이 받고 너무 축하를 많이 받은 것 같아요. 너무 감사하게 생각을 하고 있고 다 보답할 수 있는 브라보연 안보인이 되겠습니다. 이걸 이게 지금 코로나 덕분에 챌린지 응원하는 그 이렇게 약간 뭐 챌린지 하나 이렇게 시그니처가 됐는데 이게 너무 좋아서 저도 브라보연 시그니처를 저 따봉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이걸 이렇게만 하려고 했었는데 이거 괜찮은 것 같아요. 그죠? 괜찮은 것 같아. 내가 이렇게 이거 이렇게 해봐. 이렇게. 좋아? 이렇게 해. 아, 요런 이렇게 해봐. 요런 느낌? 나 첫 번째 내가. 하나. 둘. 복사. 뭐야. 아, 내가 먼저. 자, 나 악수. 따. 요런 느낌. 그치. 오케이. 다시. 시작. 따. 따. 많이 연습해야겠다. 안 울렸어. 괜찮은 것 같은데요? 케이크 하나 다져. 아, 귀엽다. 진짜 나보다 사실 크롱이가 더 인기 많은 거 알지? 아, 그럼. 여러분, 크롱이를 제가 타고 다닐 수가 없답니다. 많은 분들이 너무 좋아해 주시긴 하는데 막 크롱이 위에 막 올라가시는 분도 있고. 아, 진짜? 타고 다니면 이제 사진 찍어달라고 막 오늘 두드리시는 분들이 좀 계세요. 다 그런 건 아니지만 그러다 보니까 타고 다니는데 저뿐만이 아니라 좀 안전에 위험이 있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사실 조금 못 타고 있어요. 크롱이를 가슴이 아픕니다. 주차장에 거의 숨어 있는데 그런 부분에서 좀 크롱이를 보신다면 그냥 이쁘게만 봐주시면 감사할 거 같다라는 생각. 또 캠핑 다니고 싶어요. 자, 오늘 케이크는 크롱이 케이크입니다. 잘 먹겠습니다. 보스의 비를 먹겠습니다. 우와, 완전 꾸덕꾸덕해. 완전 진하다. 하나. 살면서 설렜던 적 알려주세요. 뭔가 신선한데? 설렜던 적? 설렜던 적? 설렜던 적? 지금 당장. 왜냐면 지금 설레는 이유가 있어요. 살면서 그 목표를 좀 세우잖아요. 근데 제가 지금 목표 세운 게 올해 목표가 약간 그 직업적인 목표,
시상식을 가는 게 저의 목표였거든요. 근데 이태원 클라스로 인해서 제가 그 정말 대단한 백상예술대상 시상식에 신인상 후보로 올라와 있다고 해서 사실 뭐 설렌다기보다 감개무량해요. 설레임을 넘어서서 아 내가 백상이라는 곳은 가볼 수는 있을까라는 생각을 했었는데 예전부터 항상 방송으로 보면서 근데 후보로 올라가 있다는 말을 저번 주에 듣고 너무 놀라기도 했고 수상 이거는 사실 기대하지 않습니다. 근데 후보로 올라갔다는 것만으로 너무 감사하고 지금 그냥 간다는 것 자체가 너무 설렌다고 해야 되나? 그래서 너무 설레. 제일 설레고 과연 야, 벌써부터 막 땀 나려고 간다는 것 자체가 뭐 그렇지. 너무 신인상을 싶다는 것만으로 아유 잘 돼야지 앞으로 잘 될 거고 뭐, 가장 설레임으로 아니 잡시다 브라보 브라보 아이 이리로 야, 보현아, 나와봐! 대박! 칼 커팅칼 오른쪽 뒤에